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약간 이렇게 뭐, 뭐 어? 약간 어? 갑자기 막 아니 아니 제 로봇 아니 로봇 아니 로봇이잖아 로봇이라서 아 충전기 포트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뭐 이 이거 전신마비 환자분들이 조정하는 거라고? 그 카페에서는 전신마비 환자들이 있어? 아니 그 어 그게 아 그래요? 그냥 진짜 로봇이 아니었어? 그럼 전신이 마비된 채 평생을 침대에 누워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이 서빙하는 카페가 있다. 도쿄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주문을 받는데 근데 아, 이 환자분들이 서빙을 한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지산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니 나는 로봇인 줄 알았지. 로봇인 줄 알았지.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네. 성병 걸려서 수건 쓰기 미안하다. 헬스 갤러리 유저인가 봐요. 가랭이 쪽에 헤르페스 수포 터져서 진물 아. 별 생각 없이 수건으로 밀었는데 어차피 빨래 하니까 상관없나? 그게요. 그러다가 거기 감염자 나와서 역학 조사하면 너 징역 간다. 그런 게 조사가 되나? 누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나요? 와 대박이네. 좀비 게임에 저런 애 있다고? 나만 좀비 될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개트롤 짓 하는 애 있잖아. 그 드라마나 미드 같은 데 보면은 진짜 그 바람 캐릭터 하나 있거든? 드라마마다? 딱 그런 사람이네. 좀비네 좀비. 커플인데 28,000원 39,000원. 근데 왜 이게 뭐가 문제지? A랑 B인데 아 3인 커플 아 3인 커플 아 그냥 3인 세트 같은데 커플로 해놔버렸네요. 캐릭터 이름을 찾아라. 캐릭터 이름과 내 이름이 같다면 할인해 준대요. 이 새끼들 엄마 핑핑이 몇건 만들라는데 개웃겨. 뭐가 웃기란 얘기야. 강건길로 덕박 범빈석신일인데요. 강은 갱 범죄 조직, 거는 총대포, 킬은 죽이다, 노는 부정, 덕은 오리, 바크 개짖는 소리, 범은 불황인 논팡이, 비는 쓰레기통, 썩은 한숨 탄식, 쓰인은 죄악 죄, 일은 아픈 불길한. 아 사람 이름 지을 때 이제 영어로 만약에 바꿔서 부른다고 하자면 약간 그럴 수는 있겠네. 이름이 만약에 간건길이면 갱건길 갱킬건 강길건이면 갱킬건 갱이 널 죽일 것이다 갱킬유. 미국인도 해라 이거. 에미 마더 에비 파더 미아 미싱 차일드 이바 투머치 아 에바 투머치 하벌 팻렉 하벌 하비 하체 비만 아 아이작 토스트. 왜 아이작이 토스트인지 이거는 좀 모르겠다.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이삭 토스트 때문에. 해병대 갤러리 본 적 없어요? 육군 나온 친구들이 Do you know 해병짜장? 먼지 보름 분노 활활 진짜 싫어합니다. 발작 버튼 평화로운 오늘을 살 수 있는 건 국군 장병 덕분. 군인을 모욕한다? 부끄러운 짓.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저도 사실 육군 나왔는데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기사 실리잖아.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렇게 뭐 갈굼을 해가지고 뉴스 뜨는 거 그런 건 잘 보기 힘들지. 근데 해병대도 뭐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다만 가끔씩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비문학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해병 비문학이 뭐였냐면은 나를 여자친구처럼 생각해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대사가 주옥 같지 않나요, 여러분? 내부 기밀 폭로하니까 화낼만 도 안 돼. 해병대 하는 꼬라지 보면 해병 문학이 순한 맛이던데. 내 말이. 아 나도 저거 좀 너무 심하다. 저런 건 너무 그 저거 조롱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가끔씩 이제 비문학이 이제 저도 이제 뉴스로 접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마인크래프트 실사 영화화가 된대요. 그런 소식이 있대요.
근데 2024년부터 촬영이 시작됐는데 주인공 역으로 제이슨 모모아가 뽑혔대요. 얘가 어떻게 주인공이야? 스티브가 제이슨 모모아야? 막 이제 그 주민들 다 죽이고 막 불 지르고 하는 거면 어울리듯. 근데 마크를 굳이 뭐 영화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나는 솔직히 이거 별로였거든. 근데 생각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고, 이 정도면 실사와 괜찮은 거 아님? 이라고 해서 쭈글탱이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후한 것 같아. 내 기준에는 이 정도면 좀 별로였는데. 실사화를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거 보다가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몰라, 좀 은근히 이거 좀 까보다는 빠가 많은 것 같더라고. 아, 후원 고맙습니다. 어, 저 사람이 스티브 하면 되겠는데? 저 사람이 이번에 이거 그 스티브 주연으로 하면 되겠는데? Fat Lock. 뭐라고 읽어야 되는데? Let's fuck. 아, let's. 아, 왜? 네, 네. N과 F가 바뀌면. 잘 쏜다. 양손으로. 어, 진짜 일부러 저래, 일부러. 개 같은 거, 진짜. 어? 일부러 10,900원 이렇게 해놓고 11,000원부터 배달, 진짜 이런 데 있어. 정신 나간 마케팅 2018년 글인데, 제크와 콩나물 2,800원이래. GS25시에서 한번 낼 수 있는 콜라보. 콜라보 맞아요? 이거? 그냥 떨이 아니에요, 사장님? 둘이 뭐 같이 해먹을 것도 없구만, 이거. 정신 나갔네, 진짜. 결혼하고 1년 만에 프사 바꾸려는데, 왼쪽 북은 사람들 좀 지어줄 수 있나요? 아, 예,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왼쪽. 깔끔하네요. 한 명밖에 안 보이고. 저기 위에 씨 지워지긴 했는데 허옇잖아. 너무 깔끔하잖아 밑에는. 그리고 눕길 아주 잘 땄네. 두배 이벤트 좀 당당하게 AI 써봤대. 어, 왼쪽 부분에 지워지는 사람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어?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지워달라고 하냐. 곧 있으면 없어지는 거래. 귀여워요. 고슴도치. 요즘에는 근데 저런 거 이제 포토샵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저런 거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엄근진 하자면은 이제 그냥 딱 드래깅 해가지고 사람 지워주세요 하면은 AI가 뜩 하고 지워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옛날 유머가 됐다. 안경 쓰던 애가 안경을 벗으면. 그냥 끼는 게 낫겠는데. 동물학대 그만하세요. 벤츠랑 BM 손을 잡은 이유. 벤츠인가 저거? 아, 테슬라 매장 앞에서 BMW랑 벤츠 둘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아. 같은 학교 여자쌤한테 실수로 야한 웹툰을 보내버렸다. 이게 뭐예요? 쌤 죄송해요. 휴대폰 주문에 넣어두었는데 어쩌다 보니 보내진 것 같아요. 광고 사이트 연결돼서 그런가 봐요. 끼끼끼끼끼 괜찮아요. 실수하신 것 같았어요. 쌤 볼 때마다 변태라고 생각했어요. 쌤? 쌤끼리 얘기한 거야? 아, 같은 학교 쌤한테? 그럼 자기도 선생님인가 보다. 아, 남교사. 아니 진짜 실수예요. 결백해요. 이해해요. 그런데 저런 것 좀 그만 보세요. 그리고 비밀로 해드리는 대신 나중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탁이요? 아, 주장 아니야? 나중에 저녁 한번 먹어요. 막 이거면 진짜 촉촉하게 죽여. 가오갤 보셨어요? 아, 가오갤 안 봤는데 왜요? 어, 같이 볼래요? 아, 자키. 가오갤 엄청 좋아하는데 집까지 내려가기 힘들어서 볼 사람이 없어서요. 뉴뉴. 야,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이게 나라냐? 네, 이런 건 믿지 마세요. 딱 봐도 주작이야. 내가 인생 살면서 저런 여자는 본 적이 없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 심지어 뭐 야한 거 보냈는데 저런 거는 판타지야, 판타지. 존재하지 않아. 있을 수 없어. 유니콘이야. 아니면 주작이든지. 말이 안 돼. 절대 믿지 마. 아니, 우리 와이프도 이제 친해졌으니까 문제지. 저건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여자가 막 그냥 바로 들이대잖아.
LG 우승 기념 할인 중이래. 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춰서 이렇게 할인을 해준 겁니까? 역시 LG라. 역시 LG밖에 없다. 이 개 같은 놈들아. 배터리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50만 원에 산 게 왜 30만 원인데 이것들아? 아, 60만 원 된다며. 아, 진짜 짜증나. LG 믿어. LG 믿어. Interesting track shape래요. Interesting. 네. 꿀 좋다 카카오. SM 욕심부리다 카뱅 날아가게 생긴 카카오. 말이 많더만. 회사는 아무 문제 없고 유저들만 문제 있는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쓰는 유저들이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지. 뭐 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칼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미슐랭 셰프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나쁜 놈들이 쓰면 이제 나쁜 칼이 되는 거고. 저 뭐 코딩하는 거예요? 아, 버그가 났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대. 저런 거 진짜 어떻게 해 저런 거? 내가 지금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네. 세상에. 13년 전 메이플 유저의 블로그에 가봤다. 그러면 2010년 글이네요. 엘프 엘프. 닉이나 블로그 링크 이미지 등에 엘프라는 글자를 계속 박을 정도로 엘프를 좋아하던 이 사람은 어떤지 어떻게 됐어? 아직도 메이플을 할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 들어가 보자. 그냥 몰랐던 게 나온 것 같아. 엘프를 좋아하던 사람은 커서 저게 되는구나. 중2병이 얼마나 위험하냐. 중2병 심하게 걸려서 이해도 못하는 프로이트 서적과 칸트와 셀링의 서적을 막 들고 읽고 다녔다. 왜 그게 위험하냐고요? 그렇게 천학과를 지나겠다. 그리고 지금은 철 만지는 일을 하고 있다. 철 들었네. 코지마 히데오가 폴아웃 뉴베가스 플레이 해본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린 거. 어이, 폴아웃 뉴베가스가 원래 진짜 백이야. 오마에 고르스죠. 신이 따이노까. 뉴베가스가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는 거야? 코지마 히데오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코지나네요. 가짜네요. 가짜. 안 추워? 러시아 같은데? 우만! 우만! Are you okay? 이 여자는 하는 짓이 맨인데? 우먼, 우먼, 어? 성은 우먼인데 하는 짓은 맨이야? What are the marble looking at? 뭐 보고 있냐? 그것은 저번에 야 우리 조용한 데서 싸우자 해서 그 극장에서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네. 왜 SCP 트위터인데 그 누님 노래가 나오나 했는데 풀리는 거구나. SCP가 그 막 괴물들 잡아넣고 이제 거기서 관리하는 건데 제일 무서운 괴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SCP 1225 12월 25일만 되면은 힘이 세지는 놈이 있다. 절대 막아. 못 막아. 정리 못해. 매년 탈출해. British girlfriend begs you stop talking about crypto. 아이, 찾아봐야지. 일세 있어. You come to that conclusion, and I think perhaps so cool. Think you're smart. 뭐라는 거야? 들리지가 않아. 아이 m the high ground. 네, 다스베이더 PTSD 오게 만들기. 요즘 네이버 웹툰 그 악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녀가 알고 보니 남자라 뭐 이거잖아. 여자 그려놓고도 남자. 예, 뭐 전형적인. 예. 국산 게임 더빙이래. 병원을 지나 후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지만 곳곳에서 소리를 듣고 몰려든 발병자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얼마나 잘 살아보자! 뭐야 이게 번역 왜 이래 이거. 나 다리 토끼 열쇠 위 네 가지 다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나는 토끼를 구워먹으려고 다리를 지나서 열쇠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본인 다리 인생 토끼 배우자. 열쇠 재물
그게 아니고 셀러드님 아 그게 아니고 아니 들어봐 나는 내 인생 위에 배우자의 배를 갈라 재물을 꺼낸다 술 취한 사람 안전하게 옮기는 거래 토할지 모르니까 저거 아이디어 좋네요 와이프가 보게 되면 큰일 나는 싱크대 뭐 저거 뭐 광고 많이 하더라 저기 이렇게 하고 난 저거 진짜 모르겠어 바보 같아 좀 저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식세기 하나 있으면 되는데 뭐더러 저런 싱크대를 쓰냐고 오 마지막에 딱 세우는 것까지 기가 차네 와 모카솜 이제 저렇게 따는 거야? 야 에이 웃지 마 Man, don't laugh. 여기 응급실 같. No. 하지 말래. 버튜버 잘하는 친구 있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버튜버 업계에서 니지산지랑 홀로라이브가 투탑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 버튜버 구독자랑 인지도는 홀로라이브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니지산지가 홀로라이브. 미안. 잘 아는 편인 줄 알았어. 미안. 브루돔 페인티드 카모 is gonna look like shit. 와 위장 지린다. 와 놀라운 방법으로 자해하는 아우라래요. 이 뭔데 이게? 방사능? 데몬 코? 아 뭐 이거 닫으면 안 돼? 저기 열려 있을 땐 괜찮은데 닫으면 안 되는 거야? 저기 닫으면 어떻게 되는데? 2022년부터 뜨기 시작한 밈인데. 대략 두 개의 방구로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두 개가 합쳐지면 갑자기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보통은 죽는 엔딩으로 끝나나 그걸 맞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 등의 바리에이션도 있는 밈이다. 베릴륨으로 만든 방구 사이에 플루토늄 덩어리를 넣어 천천히 하나로 합치면서 핵 반응이 일어나는 지점을 찾는 실험을 했으나 누군가의 실수로 방구가 완전히 결합되고 핵 반응이 일어나 불길한 푸른빛과 함께 붕괴가 시작되던 찰나 슬로티는 그걸 맨손으로 밀쳐내 동료들을 구했다. 그러나 자신은 21 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만다. 21 시버트는 우리가 거의 2만 년에 걸쳐 받아야 할 방사선 양이다. 뭐 몇 분에 걸쳐서가 아니고 단 몇 초 만에 받은 거니까 저러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저건 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죽기도 전에 시체가 되어 부패하며 죽는 것과 비슷하대. 루이스 슬로트린 정도의 방사선을 받게 되면 쉽게 말해 전신에 있는 세포와 기관이 아주 미세하게 갈갈이 찢겨서 그대로 짓물러 죽는다고 보면 된다. 결국 슬러티는 9일 후 갇혀있던 동료들은 평균 30년 후 각기 다른 방사선 피폭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30년을 넘게 살긴 살았네. 대단하네. 얼만큼 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지 궁금해했던 거야. 아니 근데 좀 위험하면 좀 이때는 몰랐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걸로 헐크가 되진 않네요. 저걸 드라이버 하나로 테스트했다는 게. 원래 전용 장비가 있는데 귀찮아서. 귀차니즘은 중대 상황이다. 이때 슬로티는 재빨리 위쪽 방구를 왼손으로 직접 드러내 바닥에 던지자 두 개의 덩어리가 분리되면서 연쇄 반응은 중지되었다. 만약 슬로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핵분열 반응의 열로 인해 부채는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었으며 거기서 더 갔다면 국립연구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됐을 것이다.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대. 이런 게 왜 밈이 되냐. 왜 밈이 되냐면은 재밌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 그냥 철구 두 개가 맞붙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게 배울 점이 있다 보니까 더 밈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걸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다 울면서 정신이 나가버렸다 이번에. 야 죽을 거면 혼자 죽어. 이거 다 보고 나서 이 짤방 보니까 미친 년이. 야 구체가 딱 폭발이 텅. 인류 문명의 완결 직전에 급하게 텃밭 회수하는 것 같아. 텍사스 레인저스 62년 만에 우승했대요. 한신 타이거즈 38년 만에 우승했고 웨이추안 드래곤스 24년 만에 우승했고 LG 29년 만에 우승하고 2013년에 뭐가 있나요? 아 재밌다. 이제 롤렉만 보고 홍수 일으켜야지. 2013년은 참 재밌는 해야. 자 이제 가자. 내년 여름은 뜨거워질 거야 많이. 조닉 도미노 콜라보래요. 야 피자 달라고. 피자 달라고 피자 내놔.
거기 왜 계세요? 존나 뜬금없네. 갑자기 칼 들고. 예. 뭐야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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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정해. 야 이거 되게 AI 치고 되게 잘 그렸다 이거 느낌 있게. 어느 집안의 조기 교육 현장. 무슨 게임인데? 하프라이프 2네요. 제 생각에도 이런 게임은 시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왕 게임을 할 거면 저런 명작 게임을 해야지. 저도 제가 명일방주 플레이어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지만 겐신을 시킬 바에는 젤다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이 불비 모닝 뽀뽀 해줘 모닝 뽀뽀. 일주일 동안 양치 안 한 입으로 쭉 시즈 같은 거 지랄들 하고 있네. 자기 아들 찍다가 엄청 대단한 걸 찍으신 것 같은데요? 와, 와, 메테오인데? 마법사가 궁 썼는데? 지금 딱 찍어버리는데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지? 붕괴 CG 제작 비하인드입니다. 아, 사람을 일단 저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추가 작업하는 거야? 스토리 팀에서 저렇게 그려오면 아트 팀에서 알아서 만들어줬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도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려줘. 얘네 약간 슬퍼, 표정이. 이렇게 해서 그려줘. AI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 있는데? 근데 이건 AI가 아니고 인간이 해주네요. 자, 이거 그려줘! 하면 이제. 미드에 나온 한국어 문신. 새 출발이란 뜻이에요, 한국어죠. 그래요? 군에 있을 때 새겼어요. 그래요? 저 남자는 자신의 등 뒤에 마인크래프트를 새겼습니다. 군에 있을 때 새겼대. 삽질 많이 했나보다. Living in Korea as English speaker. Milk tea ice. MILFT ice래요. 예. 네, 아유. 오늘 인터넷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